이겨야 되는 거니까. 리듬 파워분들 뭐 할 것 같아? 리듬 파워 좀 신나는 거 하실 것 같아. 공연에 강한 팀인 건 확실해서. 저희도 강해요. 아, 네, 당연히 또. 공연에 굉장히 강하고 현장감 굉장히 강하다고 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최대가 뭘까? 우리 것만 잘하면 항상 이겼으니까. 우리 것만 신경 써서 항상 결과가 좋았으니까. 맞아. 다 같은 생각이었고 다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회의가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리듬 파워를 좀 이길 수 있다라는 치트키가 좀 있나요? 우리 곡을 뭐를 레퍼런스를 잡았냐면요. 여름 페스티벌 이런 느낌을 잡아서 여름, 트로피컬, 파티, 공연. 보컬도 보컬인데 이번에 랩도 좀 하고. 오. 그러니까 약간 속삭임. 랩에서 속삭임으로. 약간 ASMR. 속삭 ASMR 랩이라고. 와, 궁금하다, 궁금하다. 오! 음악이 되게 멋있다. 노래 좋 멋있어요, 그냥. 근데 진짜 페스티벌 같다. 그쵸. 언니들 다 즐기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속삭이는 랩이라고 했지만 저는 임팩트 있게 들렸거든요. 아쉬웠던 점은 퍼포먼스를 아직 못 보여주는 거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본 무대 때 죽여버리지 않을까. 진짜 무대를 그냥 부셔버리려고요. 오빠 오랜만이에요. 네, 저 일리랑 좀 아는 사이. 이 친구만 유일하게 말을 놓을 수 있어요. 저는 일리라고 말하고. 네, 일리. 애까지 붙이지 않는 유일한 연예인이에요. 오늘 저희가 이길게요. 네, 네, 바로 쫓았어요. 아, 저 다리 좀 잠깐만 꼽게요. 네. 이게 제 대답이에요. 50? 아, 30? 힘도 치지 말고 너무 잘지. 예쁘게 만지. 하나하나 죽여버려. 제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어요. 방심하시라고. 너무너무너무 좋았어. 곡이 너무 좋았고 구성도 되게 멋있었다. 짰나봐. 네. 근데 100%는 저희가 너무 힘들고 계속 힘 주고 하다가 갑자기 풀으니까 몸에 안 익혀서 풀리더라고요. 힘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리허설 때. 그러니까 연습량이 많다는 증거죠. 저희가 경연 한두 번 하지 않아서. 아, 저는 리허설 장난으로 안 하거든요. 저 안 보여주려나? 리듬 파워의 무대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보고 있었는데 뛰어놀고 말았어. 너무 신이 나서. 신나네, 너무. 큰일 났네. 밑에 관객 있었으면은. 네, 끝났어요. 아, 몰라. 이거 모를 일이야. 사실 걱정을 아예 안 했었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에일리 씨가 저희 리허설을 못 봤잖아요. 독일지 득일지 모르겠어요, 그분한테. 좀 안쓰럽기도 하고. 맞아. 아, 우리 후공 할까? 우리 후공이요. 무조건 허공. 허공? 무조건 뒤에 해야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긴장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일리 못하겠다고 갔어요. 아, 진짜요? 없어도 되겠다고 막 이러고.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본론으로 뭐. 뭐죠? 성공 후공 정하면 돼요. 평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정할 때. 타협했어요. 후공. 성공할게요, 그러면. 아, 저 뭐 남는 거. 제가 후공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어떤 걸 더 성공하세요? 우리요? 우리는 성공하고 싶다. 아, 성공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선곡 아니고 성공. 오, 라임. 와우. 저희도 성공하고 싶어서. 그러면 석세스. 저희가 후공할게요. 저희도 약간 후공이 땡기긴 하는데. 아. 근데 저희 분위기 자체가 뭔가 후공에 더 어울릴 것 같은 분위기라. 근데 저희도 약간 좀 방방 뜨는 약간 이런. 너무 쉽지 않아. 어우, 팽팽하다, 팽팽해. 너무 당황스럽네.
오늘 쉽지 않아. 원래 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남자답게 멋있게 딱 성공을 해주는 게 맞거든? 어. 근데 오늘만큼은 플렉스머니로 꼭 에어컨을 사야 되거든요. 저는 쇼파 사야 돼요. 아, 진짜? 네. 어제 아빠가 왜 플렉스머니 안 타오냐. 쇼파 바꿔야 되라고 하셔가지고 꼭. 네. 이게 전부예요,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왜냐면 선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뭐 엘리 씨가 좀 말이 통하는 스타일인가? 아니요, 저희 아니 제일 안 통할 거야. 한정신과 빨갈보. 아! 성공해서 꼭 성공하는 날이 되기를. 좀 구차해지죠? 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기는 생각으로 가야죠. 예, 그거는 뭐 사실 경치광이로서 이미 쇼핑 끝냈습니다. 예, 장바구니에 담아뒀습니다. 이거 봐야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힙콘. 다음은 페스티벌. 한마디씩 할래? 아니요, 그냥 바로 화이팅. 우리 무대 위에서 다들 안전하게 하시고요. 하던 대로. 네, 하던 대로 즐겁게. 그렇죠. 한마디 안 한다며.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 가자, 가자. 이번 캐스트에서 연습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준비는 끝났고 그냥 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즐기고 싶어요. 저희의 비장의 무기는 저희가 고걸 멤버들이라는 거. 그래서 화려한 무대로 압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작세. 아, 이거 진짜 시상식 같았어요. 진짜. 네. 이거 앞에 뭐 했더라? 약간 이런 느낌 드세요. 언짢네요. 이거 무대를 보고 진짜 춤을 안 출 사람이 있을까? 에일리의 재발견. 에일리 언니가 막 하라고 손짓하면서 호응 유도하는 부분이. 1, 2, 3, 4, 5, come on! 그 소름이 쫙 돋았어요. 표정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이 무대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보시는 분들도 그 희열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거는 우리가 TV로 봐서 아쉽다. 바로 저기 있는데. 비주얼적으로 너무 완벽한 무대였다. 그냥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봤죠? 안타깝게 됐습니다, 리듬 파워. 근데 이게 약간 다 좋은데 흔들어봐라고 하고 음악을 끝내면 이거는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 흔들어보라고 하고 음악을 남겨놔야지 흔들죠. 그러니까 흔들지 마 하고 끝내야지. 흔들지 마. 아니면 빵 끝내야지. 다 흔들었어. 이렇게 끝내든지. 아, 근데 대단하다. 아, 나 아까 로한이 표정 봤어. 야, 너 이거 힙합을 지켜야지. 그 심정 인정. 이해는 돼. 당연히 멋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거 예상하고 봤는데도 멋있었어요. 에어컨은 탐나지만 저스시 저의 마상이 적은 게 중요해요. 근데 오, 뭐 이 정도면 뭐. 저희가 이기죠. 전 김치국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온라인 평가단 여러분들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곡 무대인 리듬 파워의 무대가 더 좋았던 분들은 1번을, 후곡 무대인 에일리, 전지우 효연의 무대가 더 좋았던 분들은 2번을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합니다.
자,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중압감이. 양팀 현재 상황은 1-1 사이좋게 1승씩 가져갔습니다. 똥출타는데? 여기가 몽둥이구나. 그 몽둥이가 새 몽둥이가 있으니까 아 진짜 잘한다. 정말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할 줄 알고 리듬 파워 단독 콘서트 가서 혼이 빨려서 즐기시는 분들 같았어요. 이렇게 하신 무대, JCJ 막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는 약간 그런 무대? 콘서트 한번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행주 씨 어떠세요? 지면 뭔가 창피하잖아요. 아 그러면 마음이 손씨가 뭐가 돼요? 패배했는데 모든 건 저희의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두 팀의 승패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다. 바로 하는 거야? 처음으로 떨렸어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서. 정말 근소한 재료 저희가 이겼을 것 같아요. 에어컨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경연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경연답게 한 건 저희인 것 같아요. 온라인 평가단의 투표 결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전 저희 팀에 겁니다. 그냥 이기고 싶어요. 축하합니다. 마지막 라운드 승리팀은 쇼미더머니 팀의